그 전까지는 이런 해상풍력이라는 방식을 상상하지 못했던 기존의 바다를 관리하는 체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충격에 빠지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제도로는 다 담아내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패러다임에 전환되는 시기에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시간차가 좀 존재를 하는 거죠. 에너지 업계에서는 해상풍력이라는 게 2011년에 천안 해상풍력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거의 10년 넘게 끌어왔던 측면입니다. 해양 쪽에서는 이제 막 뭔가 수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어떻게 이 고민들을 해결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서로 이해가 다른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향평가를 요즘 하는 걸 보면 평가 항목이 환경부 쪽은 한 17개인가 21개, 해수부 쪽에서 하는 거는 9개, 14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물론 환경영향평가 쪽이 항목이 좀 많긴 한데 그쪽은 어업활동이나 기존의 해역이용에 관한 것들이 거의 없어서 좀 아쉽고 해역 쪽에 있는 해역이용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나 전자기장, 또 철새 이런 것도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보완한 측면이 있는데 어느 쪽이건 간에 요즘에 그 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들을 보면은 다 항목 외에 있는 것들인 거예요. 어민들과의 갈등 문제는 해결이 됐느냐, 다른 해역 이용과는 문제가 없느냐, 소음 진동 문제는 없느냐, 전자기장 문제는 없고 그로 인해서 뭐 수산 자원이나 고래한테 영향은 없느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개별 사업들이 파악해서 정답을 내긴 진짜 어려워요. 예, 지금 뭐 일부 국가 R&D 연구 사업들이 있긴 한데 거기서 좀 결과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외 사례를 보면 영향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결국에 이게 문제는 다른 영향과의 어떤 가중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일부는 영향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긍정적인 영향, 악영향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서 사실은 저도 아직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어렵죠. 근데 이제 사업자나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어떤 이런 검토에 대한 조항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난 건 사업자들이 좋아한다고 벌써 무조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평가에 대한 항목에서 사전에 그래서 사업자들이 이런 항목을 보는구나, 이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보는구나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그 평가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꼭 하면은 그래도 이 평가에 대해서는 우수한 결과물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가 된다고 한다면은 사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항목 외로 어떤 개별적인 어떤 진단,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사업자들도 변칙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것은 이렇게 식으로는 풀리지 않을 테니 내가 누구를 만나서 거쳐서 이 사람을 설득해 봐야겠다든가 아니면은 뭐 좀 심하면 주민들한테 뭔가를 제공을 하고 이 사람들을 앞세워 봐야겠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도를 안 따라가고 자꾸 예. 불확실성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사업 시행하면서 쌓이죠.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냐면 사후 환경 영향 조사 또는 해양 환경 영향 조사에서 그 이후 과정에 계속 관찰을 해요. 데이터가 최근에 3년에서 5년까지 저희 늘은 걸로 아는데 사후 관측 기간은 근데 저는 좀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풍력에 있어서는 또 이게 정부에서 또 강제하기가 그러면 오히려 그 풍력 업계에서 자구적으로 그냥 우리는 계속 그 장기적인 영향을 볼 테니까 그는 조사하고 발표하겠다 그러면 그 영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의 어떤 앞서서 그 사전의 성격을 가진 환평에 대해서도 사후의 환경조사나 선도사업의 현황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같이 이제 교정을 좀 해나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도 실제적인 데이터가 좀 있어야만 그 후에 이제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책이 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더 환경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나갈 수 있는 주요한 이제 정보들이 이제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죠. 근데 그게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사후 영향 조사 결과가 영향이 있건 없건 간에. 근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영향 조사 결과를 계속 공개적으로 해서 누군가는 그걸 계속 참고해서 그림을 그리고 표를 그리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거 갖고 논문도 나오고 본인들이 정말 영향이 없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증명이 되는데 그거 없이 단편적으로 하고 그냥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고 비공개 처리하고 이래버리면은 더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은. 이 대답은 저기 정부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사업자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네. 좀 뭐 둘 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같긴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사업이 잘 안 됐잖아요. 전기사 허가 나간 게 70건이 넘는데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는 걸 치면 한 5%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단계별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허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허가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내재된 수용성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 설득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그런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그래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국회에 있고 아직 논의 과정에 있긴 하지만은 벌써 한 이게 2-3년 됐잖아요. 그 과정을 생각하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변화를 갖고 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대되는 것도 많고 좀 부족하다고 아직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건, 지금 이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원스톱샵법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원스톱샵법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그냥 해상풍력을 위한 계획입지법, 체계적으로 사전에 계획해서 하는 법이라는 측면이 강하지, 다른 인허가를 다 형해화 시켜가지고 다 쉽게 넘어가는 법이다 라는 인식을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은 원스톱샵이라고 하는 인허가 간소화가 아니라 즉 하나의 창구로 해가지고 모든 인허가 사항을 받게끔 하는 시스템의 전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업자들이 각각의 부처를 만나서 또 각각의 부처가 다른 의견이나 다른 그 시야를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서 그 안에서 논의도 좀 하고 하나의 기준도 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업자가 어떤 인허가를 할 때 저희가 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부처 간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정립된 기준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인허가를 강제적으로 줄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제 기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인허가의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를 부수적으로 낳게 되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의 싱글 윈도우, 하나의 창고로 다가가는 그런 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법에 보면 해상풍력발전 추진단이라는 게 그런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거기에 이제 여러 부처가 파견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내가 하나의 인허가를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만 맞고 안 맞고만 해서 결과만 통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A기관 가서 허가 받고 거기서 이제 요건 안 되고 요건 됩니다 갖고, 그거 가지고 다른 또 B라는 인허가 기관 가서 또 그걸 심사받고 요거 깎여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모여서 하게 되면은 야 이게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여기는 좀 추진을 하게 하고 여기는 좀 제안을 한다, 이런 공통적인 어떤 프레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은 각자 하고 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행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추진단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제도는 법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 법이 갖고 있는 한계 내지는 걱정은 그런 거예요. 바다 입장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인 풍력 사업은 다 그 법을 따라요. 그럼 나머지 해양을 이용하는 행위는 기존에 있는 법을 따른단 말입니다. 두 개가 달라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내지는 많은 부처들이 관여해서 하고, 다른 이용 행위는 기존의 제도를 따라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사실은 이걸 따라간다고 하려면은 기존의 사업자의 어떤 그 포함에 대한 그런 이제 갈등들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도 어쨌든 그 정부로부터 어떤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획득을 했고, 어떤 게 아쉽냐면은 이 법이 논의가 되는 게 사실은 좀 더 훨씬 앞선 시점에서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다가 깨끗했으면 훨씬 더 좋고요. 근데 바다가 사실은 어느 정도 채워져 있더라도 수년 전이나 아니면 이런 게 논의가 됐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싱글 윈도우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준들이 하나씩 정립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민간 시장에서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들로 이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처 간에 이제 소통이 없는 관계에서 너무 많은 사업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여러 이제 국제 정세나 숙제들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시간이 맞지가 않는 측면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빨리 이런 법들이 정립이 돼서 이 기준들이 나와서 이 기준들도 민간을 좀 따라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이드가 이렇게 좀 주어지고 지자체들도 이런 것들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확립이 됐구나,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됐구나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전파가 되는 그런 구조로 갔다고 한다면은 좋았을 텐데, 이 법이 만약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계획 입지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왜? 이 바다를 이용하는 주체들은 너무 많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획성 있게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요구들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수부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이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미래의 전망을 위해서 산업의 육성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할 때도 이런 입지에 대한 계획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가령 얼마나 이용을 할지 모르는데 국가적으로 항만에 그 거대한 자본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은 정립이 돼야 되는 건데 설령 이번 국회 때 되지 않더라도 다음에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또 체계적인 어떤 입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솔루션들을 들고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요. 풍력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아무리 특별법이라고 해도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풍력발전이 우리나라에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떤 바다에다가 그만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를 미리 또 그것도 꼽아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에너지 관련된 계획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용량에 대한 목표는 나오는데 거기서 해상 풍력만 별도로 뽑아내진 잘 않아요. 그냥 풍력으로 묶어서 하거든요. 또 하나는 어느 에너지 자원이건 간에 어디다가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계획들이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모호한 상태에서 숫자만 얼마만큼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이행할 때 좀 어려움이 있고 이게 단순히 에너지 부처 혼자 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또 해수부 이쪽 입장에서도 그 모호성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책적으로 양적인 목표, 그다음에 공간적인 목표 그랬던 여건 분석, 그래서 언제부터 천천히 할 것인가, 영국처럼 라운드 제도로 차근차근 할 것인지 아니면 가까운 바다부터 할 것인지 또 거기에 해당해서 REC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어떻게 줄여나가거나 늘려나갈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 어떤 세트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법은 이거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상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위치나 이런 것들도 설정이 돼야 되고 또 해수부에 있는 해안공간계획 그런 것들이 또 합리적으로 부처 간의 소통을 통해서 가정이라도 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시너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 해수부에서 이 적합한 입지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사업 기간을 20년이 아니라 30년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경쟁성이 굉장히 되살아나거든요. 만약 그렇게라도 기간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산업부에서 REC와 같은 보조금을 다소 좀 줄이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무조건 이거를 올려야 된다. 무조건 이 기간을 뭐 정해져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부처 간의 소통이 좀 일어나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특별법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부처 간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 그 측면. 어쨌든 그것들이 좀 이제 소통기구적인 측면이 되살아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일이고요. 특별법이라는 게 법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나 공간에 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별법이라고 나오는 법들의 취지를 보면 결국 소통을 잘 못하니까 강제로 소통을 하거나 소통을 안 해도 되는 방식이 특별법인 것처럼 잘못 오해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꼭 특별법이 아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 부처가 에너지 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풍력은 어떻게 개발할 보여주고 해양 쪽에서도 어떻게 공간을 할애하고 우선순위를 바꿔나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환경 쪽에서도 그러면 어디까지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적인 제도가 성숙하면은 어떻게 보면 특별법 필요 없는 게 더 좋죠. 좀 그런 쪽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이 좀 필요하다 싶네요. 특별법은 어쨌든 계속해서 논의는 될 겁니다. 설령 이번 법에서 회의가 되지 않든 안 되든 그 계획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회자가 될 것이고 결국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것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제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기업의 어떤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생존의 입장에서도 또 필요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기여, 약속된 기여 이런 측면에서도 많은 수단들이 있지만 정말 유효한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게 이런 의견들을 또 조율을 해나가고 또 어떻게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중지를 모아가지고 진행을 좀 해야 된다. 그게 단서가 달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산업적인 측면에 있는 우리 최 실장님하고 저는 주로 정책이나 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만나서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가장 이 재미의 기본은 뭐냐면 최 실장님은 산업계를 잘 아시니까 현장을 아시니까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어민이라든지 현장에 정책 데스크에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제도라는 게 문제는 다 현장에 있거든요. 저는 정책 연구하면서 항상 현장 얘기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항상 답이 있었어요. 다음 자리에는 그 어민분을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싶고 아니면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을 한번 모시면은 훨씬 더 다이나믹한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소망입니다.